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자 역사의 불빛, 연호랑 세운의 설화가 전해져 오는 빛의 도시.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국제 불빛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도 명성이 자자한데요. 세계적인 철강 도시인 이곳은 바로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푸른 바다의 역동적인 일렁임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곳. 항상 설레게 만드는 포항의 매력하면 길이 102m에 이르는 이갈이 닷 전망대와 근사한 야경 명소로도 소문난 해상 누각 영일대 전망대, 해상 스카이워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또 포항 사람이지만 포항이 명물이 될 만큼 너무 좋네요. 이 사다리를 해갖고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신기하다. 기분도 긴장이 덜 되는 것 같고 많이 자유로운 느낌? 포항을 새롭게 만나는 매력 포인트. 새로운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이곳은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포항이 핫플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네, 네. 근데 보니까 그냥 단순 전망대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여기는 포항에 새롭게 떠오르는 랜드마크인 체험형 미술 작품입니다. 작품이요? 네. 순수 미술과 미디어 아트를 전공한 독일 출신의 부부 작가 하이케 무터와 올리 겐츠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관객 참여형 설치 미술 작품이었던 것. 포항의 모 철강 기업에서 기부 체납한 미술 작품으로서 이제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미술 작품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커다란 롤러코스터 트랙을 방불케 하는 국내 최초, 최대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 8m 정도 되는 가량 높이고 이제 최대 높이는 25m로 구성되어 있고 총 연장 길이는 333m입니다. 빛과 철의 노래, 느리게 함께 하늘을 예술을 걷다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스페이스워크의 또 다른 특징은? 선생님 잠시만요. 네. 여기 바람 부니까 너무 흔들리는데요? 아, 여기 흔들려도 이제 아주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이제 최대 지진 리히터 규모 6.5 강진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이제 흔들리는 것도 최대 풍속 80m/s까지 이제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럼 안전한 거 진짜 맞죠? 네, 이번 힘넘는 태풍에도 이제 끄떡없이 잘 버텨줬고 엄청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은 NO! 스페이스워크의 심쿵 포인트, 바로 안전함인데요. 약 2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제작된 스페이스워크는 염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는 고가의 스테인리스 강종으로 지어졌습니다. 아, 네, 여기는 스페이스워크 루프 구간으로서 여기 안전상을 이유로 양쪽 구간의 루프 구간이 딱 여기까지는 막아놔서 체험을 못하십니다. 아, 이게 끝이에요? 네, 선생님 여기 올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여긴 천국의 계단입니다. 야, 정말 이게 천국의 계단이네요. 안전을 위해서 이게 막아놓은 구간이니까 수칙을 꼭 지키면서 즐겨주셔야 됩니다. 야, 오션뷰 좀 보세요. 바다가 반짝반짝반짝반짝. 야, 야, 진짜 이게 바다뷰인 거잖아요. 와, 엄청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오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높아도 말이에요. 오션. 다리가 후두두 떨려요. 근데 남자라 참고 올라오는 거 여기. 근데 이 포항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우리 너무 집이 서울인데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올라오기 전에는 무서울 것 같았는데 올라오니까 경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가슴이 확 터여요. 아, 여기 명물이 되겠네요. 그런데 밤에 하면 야경이 더 이뻐요. 아, 그래요? 예. 포항의 밤은 낮보다 근사하다. 푸른 낮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스페이스워크. 작품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예술이 되는 체험형 작품다운데요. 예술 위, 구름 위를 걸으며 마치 공간과 우주를 유영하는 듯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곳에선 철이 만드는 곡선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술이 있고요. 기분 짱이에요.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네요. 내가 아직까지 이런 데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용기가야. 나 대단하지 않아요? 나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이 조화가요.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뒤에 오르진 이 하늘과 너무너무 경치 너무 멋있고요. 이 스릴 있고 찌릿찌릿한 이 기분 느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 포토존도 있다고요? 여기 이
예쁜 하트 모양으로 새롭게 이제 포토존이 있는데 여기서 예쁜 사진 찍으시고 이제 포항에서 많은 이쁜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찾은 포항의 매력 포인트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 그러면 경치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어요. 또 이 권륜산 우리 구경하러 왔구나. 이게 소문이 너무 많이 났네. 참 이쁘긴 이쁜 모양이다. 아니 뭘로 경치 감상하는 거예요? 경치 뭐요? 뭐 딴 거는 볼 거 없고 요거 딱 타면은 끝내줘요. 나는 제대로 권륜산의 그 경치를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어. 포항의 아찔한 아름다움을 생동감 넘치게 전합니다. 최상혁 대표. 그렇다면 이제 전체 여기 뭐야 이 동해안 영일만 전체가 다 보여요. 그 지도에 나오는 왜 그 호랑이 꼬랑대기 그것도 다 보이고 페르간에 타야만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 곤륜산에서 하늘 위에서 이제 이렇게 바다를 볼 동해안 저 바다를 보면서 다 볼 수 있어요. 정말 이 포항의 곤륜산만의 정말 매력이죠. 포항에서 오션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곤륜산 활공장으로 이동. 패러글라이딩 하기에 딱 좋은 날씨를 만끽하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이동하는 체험객들. 탑 오브 탑, 뷰 명소. 얼마나 이동하게 되나요? 차로 한 5분 정도 됩니다. 거리 높지는 않은데 이제 경사가 높다 보니까 어찌 보면 패러글라이딩 하기에는 천혜의 이제 요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이제 전국에 이래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바다 위에서 직접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데가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해풍이 불다 보니까 이게 사시사철 바람이 깨끗하게 불어와요. 해발고도 176m 정상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 정상에 초록초록한 넓은 평지가 조성되어 있어 인생샷 명소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활공산 정상에서 보이는 포항의 경치에 가슴이 멍 뚫리는 듯한 이 순간. 사랑받았던 드라마 촬영지로도 명성자자한 이곳. 포항시 북구 홍해읍 칠포리에 위치한 곤륜산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것은 비행기하고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이륙과 착륙을 바람을 안고 해야 되거든. 여기 같은 바다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 바다 바람을 안고 탁 나니까 정말 새처럼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넓은 평지에 깔려있는 인조잔디가 사계절 내내 초록의 기운을 더해주며 포항의 푸른 절경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 제가 무릎이 아프기 전에 딸하고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첫 번째여서. 안 네. 떨리세요? 전 떨려요. 아, 전 괜찮아요. 센 척하는 거예요, 센 척. 소리 제일 많이 지를 것 같아요. 참고로 놀이기구는 무서워서 못 타요. 왜 근데 갑자기? 이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강사님이 잘 봐주시겠죠? 잘 타고 오겠습니다.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며 소중한 추억을 아로새겨봅니다. 작년에 이제 요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하네스라고 패신저 하네스, 이제 승객용 하네스고 이제 이거는 가장 우리의 중요한 다리건, 이제 요건 제일 중요해요. 날개, 전문용어로 캐노피라고 합니다. 이제 1차적인 날개가 있고 2차적으로 또 여기 보조 낙하산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불가항력 비행 중에 불가항력적일 때 이제 마지막으로 서는 이제 보조 낙하산인데 참고로 우리 여기 곤륜산에서는 아직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다리 떨릴 때가 아닌 가슴 떨릴 때 떠나는 소중한 여행.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아찔하고 두근거리는 추억으로 채워집니다. 아 높다 높아 와. 야 세상에나 마상에나 저 절경 좀 보세요. 아우 진짜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것 같아. 편안하게 타시려는 분들은 이제 바다 위를 편안하게 이제 저 어떨 때 이래 보면 또 갈매기가 또 있어요. 그 갈매기 같이 날 수도 있고 좀 막 이래 좀 뭐 익스트림한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바이킹 타는 것처럼 하늘에서 막 이 날개를 가지고 뭐 거의 거네 타듯이 바이킹 이상으로 어떤 그런 또 스릴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려요. 드넓은 자연 속에 들어서는 느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포항의 푸른 전경을 한눈에 담는 최고의 비법인데요.
곤륜산에서 내려다본 모습과는 또 다른 감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 진짜 예뻤어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일단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뷰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너무 신났어요. 시간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요? 30분 정도만 더 탔으면 좋았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 예뻐요. 익스트림 스포츠의 메카, 포항에서 즐기는 짜릿한 패러글라이딩에 이어 즐거움이 팡팡 솟아오르는 포항의 매력 포인트. 세 번째로 향한 곳은 남구 구룡포읍에 위치한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여기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아, 그래요? 예. 분위기 참 좋아요. 일요일 토요일 손님도 많고 참 좋아요. 일본 가가와현의 고깃배들이 물고기떼를 쫓아 이곳에 정착한 후 선박 경영과 통조림 가공 공장 운영으로 부유해진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발전하게 되었던 이곳. 현재도 약 80여 채의 가옥이 남아있지만 부흥기엔 그 수가 300가구에 달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목조 가옥이 보입니다. 네, 예전에 와보긴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또 새롭고요. 여기서 또 동백꽃 필 무렵도 촬영했다고 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와봤는데 너무 좀 이렇게 깨끗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00여 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곳.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이국적인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기 만점인 이곳은 드라마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촬영 공간, 카페로 운영 중이었는데요. 동백이 저기 예, 카페잖아요. 예, 팬이었습니다. 네. 아, 여기 와보시는 거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예. 어떤 점이 좋아요? 그냥 이제 TV에서만 보던 이제 실제로 보니까 예, 너무 좋아요. 네. 호텔을 모르는 직진남, 일편단심 황용식과 멀리도 사랑스러운 동백이의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던 공간이어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 장소와 거리. 와봤는데요. 정말 일본 분위기가 나는데요. 정말 예쁜 벚꽃도 있고. 여기 오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디 가면 좀 볼거리가 있어요? 근대 역사 문화관이 좋다고 해서 거길 꼭 가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인 대지주가 살았던 가옥을 누구나 관람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한 구룡포 근대 역사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일본인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이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그 당시 하시모토 젠기지라는 일본인이 일본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모두 배로 싣고 와서 직접 지어서 살았던 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일본식 정원과 함께 전통 다다미가 깔린 전형적인 일본 목조가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 100년 전 일본 어부들이 구룡포에 정착하게 된 상황과 당시 일본인들의 생활상이 전시되어 있어 근대 문화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겉에서 본 것보다 좀 생각한 거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안에 보면서 저희가 막 몰랐던 것도 잘 알 수 있게 돼서 좀 좋았고 모르는 것도 배울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9마리의 용이 승천한 바다. 구룡포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드라마 메인 포스터를 촬영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 부럽지 않은 인생사진 촬영도 문제없습니다. 이국적인 멋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포항의 일본인 가옥거리. 너무 좋고 약간 옛날 좀 정겨운 느낌도 많이 나고 마을이 좀 아기자기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랑 오늘 데이트하는데 너무 좋고 추천합니다. 날씨 좋을 때 오시면 진짜 예쁜 사진 많이 건지실 것 같고 포항 핫플 인정합니다. 빛과 철의 도시 포항의 매력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었던 오늘. 철로 맞는 곡선의 유려함과 짜릿한 곤륜산의 뷰를 만끽하는 패러글라이딩, 이국적인 분위기를 전하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까지, 다가갈수록 다채로운 모습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는 포항의 매력 속으로 가까이 다가서 보는 건 어떨까요?